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맛간장 쯔유 이야기입니다. 쯔유는 소바나 우동에 먹는 맛간장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북지방에서는 쯔유를 타레로 말하기도 하고 일부겠지만 일본 사람들도 말하기 힘든가 보더라고요. 국물이라는 뜻의 시루와는 또 다른 것 같고요. 쯔유는 특정 음식, 소바나 우동 등 국수류 맛간장 또는 양념장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도시대 양념은 된장과 소금이 주였습니다. 많은 요리에 쓰였는데요. 소바를 먹을 때도 된장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간장이 나오며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된장과는 다르게 검은색과 맑은 액체로 양념계의 신데렐라가 되었는데요. 탁 치고 올라오는 감칠맛으로 소바쯔유에도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쯔유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카에시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간장, 맛술, 설탕. 세 가지 재료로 카에시는 완성됩니다. 그 다음 가스오부시 육수와 만들어 놓은 카에시를 염도에 맞춰 섞으면 쯔유도 완성됩니다. 카에시는 설탕이 들어간 맛간장으로 농도를 조정해서 쯔유는 물론 카케소바 또는 우동육수로 불릴 수 있습니다. 에도시대 소바쯔유는 간장, 술, 물 세 가지로 만들었습니다. 위의 레시피는 현재 먹기에는 짠맛이 강한데요. 끓여 만들었고 알맞은 시간에 멈춰 선호하는 염도를 맞추었습니다. 외식 산업의 급속한 발달로 사람들의 입맛은 고급화되어 갔습니다. 쯔유의 맛도 업그레이드가 필요했을 것인데요. 그때 나타난 것이 가스오가 다랑어였습니다. 아울러 설탕도 넣게 되면서 현재까지 소바집에서 사용되는 완성형의 쯔유가 만들어졌습니다. 일식의 기본 조미료는 간장과 설탕입니다. 모든 요리에 간장이 쓰인다고 해도 좋을 정도인데요. 그만큼 사용하기 편하고 소금에 비하면 요리 난이도를 상당히 떨어뜨려주는 고마운 조미료입니다. 한식에서 간장을 이용한 음식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달걀장조림도 그렇고 소고기장조림도 호불호 없는 반찬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조선간장으로는 장아찌류나 간장게장을 만들어 놓으면 그야말로 재료의 맛과 간장의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는 요리가 되었습니다. 며칠 전 이태리 바다에 개가 몰려와서 처치곤란이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간장게장이라는 요리를 알고 있었다면 처치곤란이라는 말은 절대 나올 수 없었는데 말이죠. 절대로요. 이런 사실들로 인해 우리나라 음식을 보면 자연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다와 육지의 모든 재료에 요리법이 있다시피 하니까요. 맛간장이나 쯔유는 간장과 설탕의 적절한 하모니 같은데요. 간장을 그냥 먹으면 짠맛뿐이지만 설탕을 계속 넣다 보면 먹을 수 있는 지점이 나올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맛은 수백 년이 흘러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의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